안녕하세요, 푸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켈레톤 타란툴라를 오늘 페어링, 그러니까 짝짓기를 시킬 건데요. 타란툴라가 무늬가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스켈레톤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짝짓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수컷은 식각이라는 앞다리에 식각이라는 글러브가 생기는데요, 여기에 정자를 축착을 해뒀다가 암컷 생식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짝짓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자, 바로 좌측에는 수컷, 우측에는 암컷인데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암컷이 배가 많이 부른 상태이고 짝짓기를 원하는 상태여서 수컷이 이렇게 대놓고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수컷이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자, 뒷다리 자세히 보시면 조금 진동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대감해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짝짓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지금 방금 순간 성공했다는 거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화살표 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빨간 표시로 보여드렸던 식각을 지금 암컷 생식기 쪽에 지금 찔러 넣는 상황입니다. 힘내라. 자, 성공했고요. 다시 한번 수컷이 힘을 내서 앞으로 돌격하는 장면입니다. 오, 이번에는 수컷이 약간 겁이 났나봐요. 뒤로 훅 빼는 거 보이셨죠? 이게 바로 타란툴라 수컷의 본능입니다. 보통 먹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하지만 저는 타란툴라 암컷을 매우 배부르게 만들어 놓았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대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잘했네요. 대견스럽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짧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바로 채집을 제가 직접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